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나와 있는 유혜선입니다. 전도의 도구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도 도구는 바로 이 축구공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얼마 전 이 축구공 하나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9월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에서 열린 다민족 월드컵. 아주 특별한 축구 경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9월 28일 이곳 양수리 수양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축구대회. 제1회 다민족 월드컵 경기입니다. 하늘이 있는 그의 고향, 그의 고향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이다. If you don't believe Jesus Christ, I strongly challenge you, please accept Jesus Christ in your heart. That Jesus Christ is going to bring you to heaven. 최병락 담임 목사의 메시지 후 경기가 시작되는데 제2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하나같이 승리를 향해 의기투합한 모습입니다. 우간다, 캄보디아, 몽골 등 20개국 200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제축구심판 3인의 심판 아래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하는데 응원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1회 대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프로 선수 뺨치는 실력의 각국 선수들. 센스가 있어요. 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도 땀 흘리며 뛰는 모습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일꾼들이 서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민족들하고 제가 직접 한번 뛰어보니까 그들의 땀 냄새, 몸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좋은 대화가 간간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또 놀라운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각 팀 선수들과 가족들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부스들이 준비됐는데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 푸드존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즐기고 음식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서 저들을 정성껏 섬기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We are preparing the free t-shirts and free bundles for everyone. Please don't forget your free present from there. Thank you.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활동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이 부스에서는 성경책과 티셔츠를 무료로 나누며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하신 거 하나님 꼭 믿으세요? 저희가 여기 오신 외국인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성경책하고 이것만 드리면 서운하니까 티셔츠 하나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들. 안 믿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7분? 그래 15분 중에. 그 절반 이상은 믿어요. 믿는 분은 더 많이 믿음을 갖고 또 안 믿는 분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통역 봉사의 목적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경기라 작은 부상도 생기는데 의류 선교회에서 글로벌 팀 닥터로 섬깁니다. 경기가 끝난 선수들에게 인기를 끄는 행사장이 있으니 바로 플리마켓. 선수들은 필요했던 물건들을 교회에서 나눠준 티켓으로 구입하고 봉사자들은 다문화 전도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만난 거는 처음 있는 기회였는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친숙하시고 저는 막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좀 가까이서 만나니까 되게 편하고 친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많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더 저희 많은 물품들과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봉사 자리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선수와 가족 등 참가자 전원에게 추첨으로 감동의 선물도 선사했는데 두 장의 고향 방문 티켓 중 하나는 몽골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대회의 우승은 우즈베키스탄이 거머쥐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200만 명 시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세계 선교지를 품기 위해 마련한 다문화 월드컵. 경기는 끝났지만 참가한 200여 명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든 이 시작이 맺어나갈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다민족 월드컵을 통해 세계 열방 선교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경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셨는데 몸살은 안 나셨나요? 조금 몸살이 나는 것 같았는데 아주 거뜬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제1회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한국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제는 200만 명 이상의 다민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다가온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구나. 이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섬기신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셨어요. 네, 성도님들과 하나됨 속에 목회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제가 온 지 이제 10개월 됐고요.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이름이 세계 미국 한국에서 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DNA 속에 좀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보니까 굉장한 그 가능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열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에 관심을 표하면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나갈 전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도분들에게 비전을 나누었는데 정말 열렬히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렵지 않게 이 대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시면서 국내에 있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 남다른 도전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이 비전을 나누고 난 뒤에 과연 이 축구 대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참여를 할까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진행팀이 함께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란 게 참 호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시작한 1회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20개국, 10개 이상의 팀이 와서 함께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영어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는 그 사명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뻤고요. 특별히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몽골에서 온 형제인데 그 유튜버에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하는 형제라서 이 전체 실황을 한 4만 5만 명 이상에게 또 중계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더 멀리 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다민족 월드컵 어떻게 키워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번에 생각보다 이 경기가 행사가 잘 치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행사를 멈추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당일 하루만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짧게는 이틀이라도 다민족 가족들 다 함께 초청을 해서 다민족 잔치 페스티벌과 함께 당일날은 이렇게 이제 피날레로 월드컵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큰 꿈이죠 물론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월드컵을 치르는 거, 그러면 우리 곁에 보낸 이 200만 명 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네, 저희 CTS도 내년에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머지않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문화 월드컵을 개최할 그날, 다민족 이주 노동자들과 학생들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축구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마련하기 시작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다문화 월드컵. 앞으로 10년, 20년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